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7월 14일 수요일 삶의 예배 읽기. 제목 내면의 싸움. 본문 로마서 7장.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는 가끔 뉴스를 통해 극악무도한 사람들을 접합니다. 그걸 보며 사람은 본래부터 극악무도했나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하게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에덴을 회복하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지만 죄악 이전의 상태로 돌릴 수 없습니다. 어떤 노력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지 못했고 어떤 선행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죄를 없애지 못했습니다. 어떤 약도 타락한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피를 통하여 새 길을 내고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사망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의 육은 예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만 몸은 죄를 향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은 분열을 일으키고 싸웁니다. 우리의 내면은 늘 이런 싸움의 연속입니다. 싸워야 합니다. 싸우지 않고 이 둘을 분리하여 세상에서는 예습관대로, 교회에서는 새 마음으로 산다면 위선자입니다. 교양이라는 면사포를 썼지만 이리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물어뜯는 사악한 자입니다. 날마다 탄식해야 합니다.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함으로 자신을 채찍질하고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중적인 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 오늘 무엇을 하겠습니까? 금주 암송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오늘도 행복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음에 말씀드리는 7가지 항목을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품어주십니다. 오늘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 되어야 합니다. 때때로 기도할 때마다 받은 은혜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감사.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전도. 전도는 복음의 빚진 자가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수록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오늘 나는 전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까? 사역. 사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어떤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선행.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섬김을 행했습니까? 용서. 나에게 아픔과 손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예배일기 책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일 공적 예배와 평일 개인적 삶의 예배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으로 예배 승리, 신앙 승리, 사역 승리, 인생의 승리자가 됩시다. 스스로 찾아오는 전도대에 참여하여 전도하다가 전도가 생활화되어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3분 기도에 참여하여 매일 기도하다가 기도가 생활화되어 기도의 삶을 삽시다.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하심으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